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미래.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하는 교통안전 이슈의 총집합, 교집합.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교통안전 이슈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릴 뉴스캐스터 박선영입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교통안전만큼은 놓칠 수 없겠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TS에서 하는 일들과 꼭 알아야 할 교통안전 이슈들의 핵심을 콕콕 골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요. 대망의 첫 순서로 올해 상반기 TS가 베푼 선한 영향력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교집합 출발해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월 TS 임직원들이 십시 일반으로 모은 급여 우수리를 통해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긴급 보호성금 600만 원을 1차로 전달했는데요. 이어 3월에는 1,500만 원의 성금을 추가로 기부하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게 총 2,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TS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온정의 손길이 지진으로 멍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따뜻한 치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자동차 사고를 겪으신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TS가 진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소식입니다. 2011년부터 진행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유자녀 멘토링 서비스는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기 유자녀들을 1대1로 매칭해 유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정서 지원을 돕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원 가정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을 겪는 피해 가족들에게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심리 안정 서비스, 그리고 자동차 사고를 겪은 중증 후유 장애인과 피부양 가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돌보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TS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 지원 서비스가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소식은 자동차 튜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TS에서는 튜닝 산업의 기술 지원과 제품 개발을 위해 튜닝 업체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업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튜닝 기술 공모를 통해 추진됩니다. 튜닝 관련 각종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TS 튜닝 알리고를 통해 공모를 신청할 수 있고요. 공모 과제로 선정될 경우 제품이 성공적으로 양산될 수 있도록 전문 담당자와 1대1 매칭도 진행합니다. TS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튜닝 종합 지원 포털 TS 튜닝 알리고에서는 업계 홍보와 판로 지원,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자동차 튜닝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 다음은 TS가 지역과 상생하는 법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14일 TS와 대전, 세종, 충남 지역 혁신 플랫폼 간의 업무 협약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으로 TS가 충남 내포 신도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를 DSC 공유대학의 공동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편 3월 1일부터는 광주시와 협력으로 지역 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친환경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시험, 인증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은 TS가 친환경 자동차 기술 발전을 위해 광주에 구축 중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월 3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해 최대 40%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TS. 지역 맞춤형 밀착 행보가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마지막 소식은 특장차 사업하시는 분들이 귀가 번쩍할 만한 소식인데요. 바로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의 규제가 개선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소방차, 견인차, 냉동탑차를 비롯한 특장차들은 주로 소규모 제작자들이 생산해왔는데요. 그동안 계속 안전검사 시에도 이중으로 검사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계속 안전검사 시에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 전문 교육을 받은 업체 내부 인력이 검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예티스는 6월부터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북 김제시에 있는 특장차 인증센터에서 안전검사 시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덕분에 안전성은 담보하고 시설 확보 부담은 확 줄이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간 무려 12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특장차 업체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TS에서 전하는 교통안전 이슈의 총집합, 교집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